자, 우리가 경외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을 경외한다라는 이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근처 못 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더 두려움이 좀더 세지면 공포가 되어서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함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외함에 사랑이 없다면 진짜 두려움이나 공포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경외함에 사랑이 들어가면은 이 경외하면 친근감이 생기고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 때문에 경외함이 친근감이 생기고 친근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사랑을 빼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공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프린트물, 이제 오늘까지만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첫 1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초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사랑 없는 경외함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랑이 있는 경외함은 친근감이 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들의 기초요, 기준이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 가운데 이 죄가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고 그 사랑을 비틀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대로 안될때참 많잖아요. 자,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것보다 안 풀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지켜보고 있기는 한가? 나를 진짜 사랑한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내 꼴이 아직 이게 뭐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지난주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랑과 우리 삶의 기초요, 기준이요, 근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들어갈 때마다 다 회복됩니다. 자, 이 사랑이 성경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찾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찾은 것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신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중요한 첫째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자 서기관이 묻습니다. 구약의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합니다. 네가 첫째를 물었으니까 내가 첫째를 말해주겠다. 첫째는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1번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붙들어 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십시오. 100% 거의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첫째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가 첫째로 사랑하는 건 우리 가족이고 내가 첫째로 둘째로 사랑하는 건 내 직장이고 내 명예고 내가 한평생 바친 내 업적이고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이 물은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이게 아니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첫째에 하나님 사랑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일구어낸 집과 업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말입니다. 참 대답하기 우리 곤란할 겁니다. 하나님 한 둘째 셋째는 되겠는데 가족만은 안 되겠는데 가족은 빼고 이런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얽힌 실타래를 풀어본 적 있으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로 자르지 말고 진짜로 얽힌 실타래를 다 하나하나 풀어본 적 있습니까? 중간부터 풀어도 되고요. 옆에부터 뒤에부터 풀어야 되는데 얽힌 실타래가 진짜 풀리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시죠? 그 실타래가 처음 꼬이기 시작한 실의 한쪽 끝을 찾아야 돼요. 그거 찾기 전에는요 완전히 안 풀려요. 중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시작하든지 막 이렇게 흐치든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원래 처음 실을 얽히게 된 한쪽 끝을 찾아야 그걸 찾아 그곳부터 시작해야 풀어야 풀립니다. 바로 이 우리 인생에서 얽힌 실타래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부터 얽혀버린 이 실타래의 한쪽 끝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찾아서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은 얽힌 실타래의 인생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의 인생을 풀기 위해서는
한쪽 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복주의지 미신과 같은 것이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런 기복주의나 미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자체는 관심 없어요. 미신, 기복주의에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신을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신이 내게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미신 그리고 우상 또는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은 내가 바다의 신을 섬기는데 바다의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그런데 하늘의 신이 내게 원하는 걸 줘요. 그러면 신 바꿔요. 왜? 내 관심은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게 아니고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냐 안 주냐 그겁니다. 그래서 달신에게 빌었는데 달신이 안 줘. 신 바꿔. 산신으로 바꿔. 산신이 잘 주다가 산신이 또 안 줘. 땅의 신으로 바꿔.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기복주의와 미신은. 왜? 원래 초점이 신이 아니고 신이 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 기복주의고 우상이고 다 미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에 우리 마음이 쏠려야 되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늘 이걸 매일 바꾸기 때문에 기복주의와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20년, 30년 동안 안 줘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왜? 내 관심은 내 마음의 쏠림은 하나님이 주는 것에 쏠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더 사랑하자. 기복주의나 미신이 아닌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자, 셋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어느 대상이나 어느 단체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군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상급자가 내게 명령하는데 내가 무조건 순종 복종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이 상급자를 사랑해서 순종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내보다 높은 계급에 대한 권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바꾸어서 말하면 사랑하면은 다 순종은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사랑하면서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마지막까지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좋게 봐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보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자, 마가복음 12장 28장 31절인데요. 아까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신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첫째는 봤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이 둘째는 첫째 다음에 오는 두 번째가 맞고요. 세 번째 다 앞에 오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할 때는 첫째 다음에 오는 둘째이지만 첫째와 둘째가 떨어져서 그 다음이 아니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둘째인데 첫째하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첫째하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둘째는 둘째인데 늘 첫째가 있는 곳에 둘째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째라고 말할 때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이것이 지켜지면은 반드시 연결되어서 똑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말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이웃사랑을 말했을 때는 양심적 도덕적 상식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성도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도덕적 윤리적 이웃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바로 그런 그래야 우리 이웃사랑이 변덕부리지 않고 내 이익과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웃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인격이 좋고 품성이 좋은 사람보다 이웃사랑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이웃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원수 사랑입니다. 자, 마가복음, 아,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너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이 원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경건한 말씀이고 가장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내가 원수를 가지기 전까지는 경건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 되는데 내가 원수를 가지는 순간부터 이 원수 사랑은 성경에서 빼고 싶은 구절이 됩니다. 내가 원수가 없을 때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데 내가 원수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 말씀은 내게 폭탄이 되고 내 심장을 후벼파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을 때는 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내게 원수가 딱 생길 때 원수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원수를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저 원수를 내가 죽여도 속이 시원치 못한데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짜 이 말씀은 원수를 가진 사람에게는 폭탄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테 경건의 말씀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좋은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습니까? 생리적으로 인간의 품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잠시 감정을 확 바꾸어서 원수를 잠시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내 평생에 원수를 사랑하는 인간의 성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 그 밑에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앞에 것부터 먼저 읽을게요. 내게 원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원수 사랑은 가장 경건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원수가 생긴 이후에 원수 사랑은 가장 도전적이고 폭탄적인 명령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글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읽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 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원수였느냐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은 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된 죄인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원수된 나를 사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내가 먼저 원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뭐 하나님의 좀 잘못했지 뭐 하나님의 그만한 원수야.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완전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은 눈꼽만큼만 죄가 있어도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봉사 헌신만 해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원수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성품을 원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해를,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하늘의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햇볕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비도 똑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더 설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될 때에 우리들의 성품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에만 원수를 사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겪은 사람한테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 원수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다 그래도요, 그 안에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한테 신비한 기적으로 들어올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원수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넓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이 지구상의 고민이 모든 많은 정책과 정부와 많은 공동체가 정오와 폭력과 미움의 기초 위에서 많이 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정책과 모든 명령과 모든 공동체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요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행동과 말도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